발라야 화장품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꼭 하나밖에 못 바른다면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나요? 네, 사막에 걸음을 준다고 싹이 날까요? 아니죠. 영양보다는 우선 수분입니다. 수분을 채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100% 마유가 정답이겠죠? 야,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어디 여행 갈라 그러면 뭐 양말 바리바리 화장품 해가지고 챙겨가는데 맞습니다. 네. 만약에 네. 딱 하나밖에 못 채운다면 수분 크림을 챙겨 가실 건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수분은 네. 이 집어넣는 것보다 사실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팍 좋은 거 아무리 발라봤자 진피층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요. 네. 흡수가 안 되면 예. 그건 겉에서 덧돌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요. 저희 딸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화장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빠르다도 빨라요. 요새는 다 빨라요. 큰일이에요. 네.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화장을 하는 건 좋다. 근데 이걸 지워야 되는데 네. 그 지우려면 그 크린싱이 굉장히 그 알칼리에서 강알칼리거든요. 그러면 네. 피부에 있는 유분까지 싹 걷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요새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노화가 진행된다는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네, 큰일입니다. 그럴 때 빨리 이제 그 오일을 발라줘야 되는데 네네. 마유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마유 좋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재작년부터인가 뭐 되게 유명한 네. 이 뷰티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나와서 네. 내가 이렇게 꿀피부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마유 덕분이다 라고 해서 요즘은 진짜 마유 안 들어간 제품이 없을 정도로 네. 화장품에 정말 유행이긴 한데요. 마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 100%인지 아닌지를 꼭 따져서 보셔야 됩니다. 꼭 따지셔야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00%입니다. 네. 일본에서 무색, 무취, 무방부제로 아주 액기스만 뽑은 100% 마유가 여러분의 네. 피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산 마요도 있던데 왜 일본산을 고집하죠? 왜냐면요, 일본은 마요 대중화로 100% 마요면서 냄새, 방부제, 색소를 잡았고요. 고용화 기술에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산이 좋다. 그럼 왜 이토 순마요죠? 왜 그러냐면요, 130년 전통의 일본 이토 한방제약의 정식 수입 제품이거든요. 무엇보다 100%입니다. 네, 자 마요 참 좋은 건 알아요. 네. 근데 독일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산. 네. 제주에 조랑말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왜 일본산인 거예요? 일본이 워낙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됐어요. 마유를 네. 사용한 지가. 예. 뭐 중국에는 고서에 보면은 전쟁 때도 그걸 가지고 다녔다고 하고요. 또 네. 일본의 유명한 사무라이들은 그 마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상처가 났을 때 그걸 네, 그걸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옛날부터. 네. 예. 그래서 이 마유를 그 응고시키고 액기스만 모을 수 있는 기술이요. 네. 우리나라보다 사실 훨씬 앞서 있어요. 자, 제주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주산이. 네.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마유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발달을 했고요. 네, 네. 이 100%를 추출할 수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근데 냄새 그렇죠. 이런 그 특유의 비린내 그거를 네. 없애는 기술력이 있고 이걸 또 고용화시켜서 네네. 작게 만드는 기술력도 발달해 있다는데 그리고 이 독일산보다 일본산을 좀 많이 치우니까 그런 기술력이 좀 앞서 있다고 해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향나면 네. 너무 약간 비릿한 향이나 약간 역한 향이 나면 사실 바르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몸에 바르는 건데 얼굴에 바르는데 막 냄새가 나면 너 뭐야? 뭔 냄새 이거? 찜기가 막 나. 그러니까요. 너무 싫죠.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좋다 그래요. 일본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토 마유냐는 거예요. 이토. 아마 일본 뭐 유학하시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좀 계셨다거나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승무원 생활하면서 네. 저는 이토 알고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일본 비행을 가면 드럭스토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에는. 네. 예. 그리고 건강식품 이런 마유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피부에 좋은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드럭스토어에 가면 정말 1등 줄 서서 산다는. 그러니까 오전에 막 이렇게 동인이 난대요. 네 맞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또 일본 사람들이 희한한 게 그 다 팔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채우는데 그날 네. 물량이 팔리면 더 이상 안 갔다 오는 데서 오후 가면 썰렁한 게 이토식품의 건강식품인 마유인데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구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네. 하지만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직구 제품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반품도 어렵고요. 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바꿔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안 지켜 있어요. 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확인 없는 건데 네. 정식 수입 사품만 정확하게 유통기한이 지켜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정식으로 수입된 100% 이토식품의 한방식품의 순마유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왜 100% 순마유가 대세인 거죠? 네, 마유는요, 인체 피부 조직과 가장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성분에 단백질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항균 재생 효과까지 있는 팔미톨렌산과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을 형성해 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네. 자, 마유가 대세인데 그중에 100%라는 거, 그 이유가 네네. 옛날부터 마유는 아주 옛날부터 4000년 전부터 이렇게 마유를 사용해 왔고요. 본초 강목에도 굉장히 많은 그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 야, 이걸 믿어야 되나? 머리카락을 나게 한다. 손발이 트는 것을 낫게 한다. 이건 맞아요. 네, 이거는 맞아요. 예. 예,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아, 머리카락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네네. 좋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머리카락 성분이 단백질 아미노산 성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름인데 네. 이 안에 단백질이 있다는 얘기는 피부 조직과 유사하다는 거고요. 네. 가장 인체 조직, 피지와 성분이 같은 게 마유기 때문에 네. 트러블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은 사실 얼굴에 뭐 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요만한 것만 나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네. 사람의 피부 조직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트러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팔미톨레산과 세라마이드 등 이런 것들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네. 보습. 당연히 이 습기가 나가는 것, 피부에 그 습기가 나가는 것도 막아주지만 또 네. 보습,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맞습니다. 피부 보호, 세포를 재생하는 촉진하고 네. 자외선 차단. 항균, 네. 세균이 들어온 것까지 막아주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 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갖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대면 이렇게 네네. 마유를 바른 게 항균 때문에 그렇구나. 맞습니다. 네. 아, 예, 이유가 있네요. 네. 그 당시에는 특별한 뭐 이게 빨간 약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마유는 이왕이면 100%가 좋은 게요. 네. 다른 거와 섞여 있으면 네, 왜 섞냐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10% 마유가 들어있는 화장품도 있는데 네. 왜 100%를 못 만들었냐 했더니 이 마유 특유의 냄새가 있답니다. 맞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 어렵대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크림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네. 사용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학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0% 마유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왕 마유 좋다는 거 아셨습니다. 네. 100%를 쓰십시오. 지금 그 뭐 산후조리원에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대요. 네. 마유 갖고. 제가 이제 출산하는 경험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산후조리원에서도요. 그 마사지가 다시 급이 있어요. 근데 이 마유 오일로 들어간 마사지를 받게 되면 VIP로 확 올라갑니다. 가격도 굉장히 고가가 되거든요. 그만큼 튼살, 뭐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어도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마유를 쳐보세요. 네. 100% 순마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토 건강 한방 건강식품의 순마유 권해드립니다. 네. 100% 순마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세안하시고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온몸에 전신에 바르실 수 있고요. 특히 발뒤꿈치 튼살, 화상 상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발뒤꿈치가 하예요. 아, 네. 정말 너무 창피해서 어디서 양을 벗었는데 요즘 너무 좋아요. 마유 때문에. 세수 끝난 다음에 이제 세면 끝난 다음에 발뒤꿈치 밟고 있었더니 집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왜? 그 비싼 걸 밟고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아니 내 살이도 중요하지. 네. 놀래더라고 이렇게 좋냐고. 그렇죠. 너무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저도 사용해 보니까 정말 요새 딱 환절기예요. 저는 이 손톱 큐티클이 여기 이런데 하얗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유 쓰니까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없어져요. 하얀 것도 없어지고 큐티클도 다 관리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얼굴에 받으셔도 됩니다. 아, 물론이죠. 어떤 분은 이제 머리카락, 특히 이제 힘이 없고 푸석푸석한 분들은 네네. 머리카락 바르면 윤기가 착 흐르면서 이 마유가 단백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네네. 되는 거예요. 그냥 오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피부 조직과 유사한 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머리에도 발라도 되고요. 네. 특히 이게 항균 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특히 아이들 중에서 밤만 되면 이제 막 이렇게 긁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이도 긁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꾸 뭘 발라주면 저희가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로션을 발라주면 네. 자꾸 그걸 먹어요. 먹어보려고 궁금하니까. 근데 화학 성분이 아무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네. 이제 못 먹게 하는데 마유를 발라준 뒤부터는 먹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그 뭐 이건 자외선 차단 뭐 지수는 받지 않았지만 자외선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라주게 되면 또 천연 성분이니까 네. 밖에서 뭐 어떤 꽃가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 부분도 항균이 되고 네네. 또 보습도 되면서 어느 정도 자외선의 차단 기능까지 되니까 네네. 이거 하나로 마지막에 싹
피부에 바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여성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 물광 메이크업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때 파운데이션만 사용하시면 굉장히 매트합니다. 네. 그때 이 마유 조금만 넣으셔서 함께 바르시면 완전 연예인 물광 피부. 네. 그리고 화상을 입었을 때 큰 화상이 아닌 네. 살짝 개인 정도라면요. 여기 또 항균 적용되니까 맞습니다. 화상 약간 화상 입었을 경우에 또 발라주시면 네. 겁나는 걸 방지합니다. 이렇게 마유를 집에 내놓으시면 네. 그냥 계속 쓰는 1년 365일 아, 계속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전신 케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피부 조이가 가장 유사한 오일입니다. 100% 순마유입니다. 네. 100% 순마유 70ml가요 단 3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야, 이게 5% 10%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 꽉꽉 채워서 네. 100% 완전 35,000원 네. 아, 가격 괜찮은데요? 네. 자, 어떻게 바르는지 좀 보여주시죠. 자, 일단 70ml 네, 이 정도고요. 꽉 찼어요. 안에 보이세요? 네. 자, 안에 보시면 꽉 차 있죠. 꽉 차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상온이라서 약간 응고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살에 딱 닿았을 때요 부드럽게 녹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소량만 쓰셔도 돼요. 이게 100%이기 때문에 이야, 한번 조금만, 발라보세요. 네. 조금만 이렇게 제가 조금만 했어요. 정말 조금 발랐어요. 예. 네. 조금만 했는데 손을 다 바르고도 맞아요. 나무 오 양손을 다 발랐어. 저도요. 오 향도 비린향 안 나죠.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아예 아무 향이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기분 좋은 약 그 따로 무슨 여기다가 박양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연의 향 정도 맞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 좋아요. 이렇게 하고 머리도 한번 이렇게 해서 오, 네, 머리도 한번 네, 저는 저 머리 묶어서 안 되지만 머리도 한번 하셔도 되고요. 얼굴도 네, 얼굴도 맞습니다. 너무 간편하죠. 아, 촉촉합니다. 해보고 싶으시죠? 온 가족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네, 맞습니다. 다 어르신까지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피부를 보호해드리고요, 네. 보습해드리고요, 항균해드리고요, 촉촉하게 만들어드리는 네. 순마유입니다. 아, 어떤 상품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발랄 화장품이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꼭 하나밖에 못 바른다면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나요? 네, 사막에 걸음을 준다고 싹이 날까요? 아닙니다. 영양보다는 우선은 수분인데요. 수분은 채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100% 마유가 정답! 정입니다. 정답! 네. 제주산 마유도 있던데 왜 일본산을 고집하죠? 글쎄요. 일본은요, 마유 대중화로 100% 마유면서 산모, 냄새, 방부제, 색소를 잡았습니다. 네. 고용화 기술에 앞서 있습니다. 네, 일본산이 좋다면 왜 이토 순마유죠? 그러니까요. 1887년부터 건강식품을 생산해온 130년 전통의 일본 이토 한방제약의 정식 수입 상품입니다. 네, 왜 그러면 100% 순마유가 대세냐 하면요. 마유는요, 인체 피부 조직과 가장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불포화 지방산 성분의 단백질까지 그리고 항균 재생 효과를 가진 팔미톨렌산 세라마이드로 피부 장벽을 형성해주니까 정말 좋아요. 사용 방법은요, 네. 간단합니다. 세안 후에 발바닥부터 머리카락까지 온몸에 바르시는 거예요. 네, 특히 발뒤꿈치, 튼살, 화상 상처, 푸석한 머리카락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누가 사용해야 되나요? 네, 환경에 민감하신 분, 또 샤워 후에 몸이 건조해서 고민이신 분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좋고요. 네, 밤마다 긁어줘야 되는 우리 아이 가지신 분들도 네. 구입하세요. 촉촉한 피부 원하시는 분들, 오늘 100% 마유 찾으시는 분들 모두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100% 순 마유를 만나보시는데요. 네. 가격이 단 35,000원에 구입 가능하겠습니다.